아, 요즘 굴이 제철인데요. 아, 굴을 좀 쪄봤어요. 아, 그 밑에 받침을 놓고 털을 끓고 한 2-3분만 찌면 돼요. 너무 찌면 또 얘가 알이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2-3분만 찌면 충분히 생굴도 먹잖아요. 그래서 드시면 되겠어요. 살짝 벌어지면 벌써 불 너무 켜놓으면 안 돼요. 이 정도면 충분히 익었어요. 따끈따끈할 때 까먹으면 맛있겠죠. 그리고 제가 장에 가서 오랜만에 장어 두 마리 큰 걸로 잡아왔어요. 집에 숯불이 없는 관계로 후라이팬에 구워요. 후라이팬에는 밑에 기름 코팅을 한번 해주세요. 그럼 달라붙지 않고 노릇노릇 잘 익는답니다. 장어 먹고 싶다는데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나가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집에 사와가지고 집에서 오는 모처럼 제가 저녁 일찍 시간이 났어요.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죠. 타지도 않고. 좋아하는 신랑이 좋아하는 소주 일석이 한잔 하면서 오늘 저녁은 몸보신 좀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같이 드시고 힘내세요. 구름이도 먹고 싶지? 먹고 싶어? 오늘 요거 같네. 털이 없으니까. 하자. 짜증났다. 구름이 좀 줄까? 줄까? 구름이도 좀 줄까? 장 한 마리 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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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 장한테 가서 한 줄까? 잘 구워진 거? 알았다. 먹자. 눈 알면 큰일 난다. 응? 왜 자꾸 발을? 아, 또 공주.